제가 오늘 이렇게 온 거는 저의 원망진창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왔어요. 수육과 함께 겉절이를 해서 먹을 생각인데요. 찹쌀풀을 먼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. 찹쌀풀 두 큰술이죠? 물 300ml를 일단은 저어볼게요. 느낌을 봐야 되니까. 아, 재밌다. 절대 물을 넣지 말라고 하는데 전 좀 넣어볼게요. 지금 옆에서 주위 매니저님들이 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. 이거를 약불에 저어주면서 이거 찹쌀풀을 준비합니다. 그럼 제 옆에서 그 찹쌀풀을 키울게요. 이거 양념을 만들어야 되는데요. 말할 필요 없어. 일단 해. 뭐든 될 것이니. 설탕 두 큰술. 오이. 한 큰술. 됐어, 됐어. 설탕은 좀 먹는 게 많은 게 좋아. 나 요리하는 여자 같아. 매실 저거 다섯 큰술. 난 단 걸 좋아하니까 조금만 더. 여러분 놀라셨죠? 놀라지 마세요. 원래 다 그런 거예요. 조금만 더. 조금만 더. 바꿔주세요. 아, 땀이 나네. 요리를 했더니. 오, 뭐야, 재밌다. 너무 좋아. 그리고 무랑 당근이랑을 이제 채 썰어서 넣어야 되는데. 이야, 힘이 없죠. 제목대로 가고 있다니. 정말, 아, 제가 지금 불편한 게 아니라, 저는 맨날 서서 이제 요리를 한다고요. 근데 지금은 앉아서 하는 게 너무 불편해요. 일단 넣어. 아, 나 크리들한테 멋있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는데. 이렇게 어려운 걸 시킬 줄 몰랐어. 난 뭐 된장찌개 이런 거 시킬 줄 알았지. 약간 안 넣어도 될 것 같아. 새우젓을 두 숟가락 넣고 찹쌀풀을 넣으면은 여러분 양념 완성이에요. 숟가락, 두 숟가락 넣고. 오, 맛있을 것 같은데? 성공할 것 같은데? 제가 뭘 잊어버렸나 했더니 마늘 안 넣었어요. 좀 많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도? 됐어. 마늘은 많아야지 맛있어. 이 쿡방을 다들 어떻게 보고 계실지 모르겠네. 충격적으로 보고 계실 것 같긴 한데. 이제 아까 봤던 배추를 겉에 걸 좀 몇 개 띄어낼게요. 안에 것만 찔러야지. 얘를 이제 버무리면 될 것 같은데. 이거 한번 간 봐볼까요? 조그만한 거 있는데. 괜찮은데요? 맛있어요. 제가 아무래도 오늘 새로운 걸 개발한 것 같아요. 이름은 매김치? 매니저님들만 먹을 수 있는 김치? 그래서 이름은 매김치! 많은 전화 주문 부탁드릴게요. 매니저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요리를 하는 나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. 매니저님들 앞으로도 힘내세요. 김장김치랑 수육이 만들어졌어요. 김치 싹 올려서. 맛있어. 내가 우리 매니저님 한번 줘봐야지. 진짜 맛있다니까. 어이없는데 좀 맛있죠. 맛있어. 아, 너무 웃기다.